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림으로 3부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 사랑을 최고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품 속에서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내 현장을 바라보며 복음의 눈물과 복음의 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유일성 증거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항상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오. 이 시간에 내 안에 강하게 덮여있는 내가 알고 모르는 모든 사단의 교포한 진이 이 시간 나무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상치 오천도도 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그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과 손을 높이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기준과 방법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답을 얻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현장에서 마음과 손을 높이 주께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할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